예, 다음 에피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예요. 애니메이터 온 어드벤처 게임. 이거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튜토리얼 들어오셔서 밑에 애니메이트 쭉쭉 해서 여기 있네요. 애니메이터 온 어드벤처 게임. 여기 있죠?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들 하셨죠? 그럼 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거 튜토리얼을 선택을 하시면은 바탕 화면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 온 어드벤처 게임 얘를 선택하시면 벌써 왼쪽에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이런 스프라이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닫아놓고 자, 첫 번째부터 단계별로 진행할 텐데 이번 에피소드는 20번에서 하겠습니다. 20번 됐죠? 그래서 조금 간격을 높여서 보죠. 먼저 가넷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가넷 선택했을 때 Let's collect gems. 우리 잼을 수집해 보자. 그러니까 보석이에요. 보석을 주워러 나가자. 혹은 보석을 줍자라고 이렇게 1초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초에 걸쳐서 마우스 포인터를 향해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Glide once x to mouse pointer. 네, 저죠. 이 과정을 포에발 계속 반복합니다. 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자넷을 선택을 합니다. 자넷 선택되었죠? 가넷입니다. 가넷인가요? 자넷인가요? 가넷? 네. 선택한 다음에 먼저 룩스에서 세이. 세이해서 Let's collect. Gems. 그러니까 보석을 줍자. 보석을 주우러 가자. 1초 동안 얘기할까요? 2초 동안 할까요? 일단 2초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글라이드 모션이죠. 모션에서 글라이드 여기 있죠. 글라이드 원 세컨드 투 랜덤 포지션 돼 있는데 랜덤 포지션을 가져와서 랜덤을 마우스 포인트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돼 있죠.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가라. 혹은 KO, 라드, 스티븐, 위벨즈 등등등 쭉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니까? 바로 이 스프라이트 리스트에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자동으로 거기 딱딱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일단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볼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Let's collect gems 하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있는 곳으로 미끄러져 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컨트롤 들어서 포에발 넣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는 when clicked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 그죠? 자,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얘 간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미끄러져 올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트 클릭하고 여기서 볼까요? 왔다가 또 왔다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Let's say 이 부분은 빼고 Let's collect gems 뽑아서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 그다음부터는 쭉쭉 미끄러져서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1초는 너무 기니까 0.3초. 0.3초는 .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점 찍고 3 적으면 0.3초예요.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Let's collect gems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포인트 있는 곳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끄러져 오죠.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아요.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크기를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이즈 여기다가 50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여기다가 바로 룩스 있죠. 룩스 들어서 set size 밑에 100%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가져와서 여기 위에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중지했다가 클릭하니까 이제 70이 됐어요. 그래서 왔죠. 보시면은 밑에 여기 사이즈도 70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그 값과 여기 있는 값이 서로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할건 뭐예요? 잼입니다. 얘가 잼이잖아요. 잼. 잼을 선택을 하시면 밑에 얘 잼이에요. 잼을 선택한 다음에 잼은 이제 누구예요?
가넷을 만났을 때좀 사라지게 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든가 사라지든가 이렇게 하게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넷이 구성 선택되어 있는데 잼을 클릭을 해서 잼이 선택되었죠. 현재 잼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벤트 볼까요? when touching이랄까요? sense랄까요? sensing touching 가넷 touching 다음에 가넷 이 세 번째 가넷이 있죠. 가넷을 타칭했을 때 얘가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if 문장 컨트롤에서 if then입니다. if 만약에 가넷을 이것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가넷을 타칭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얘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 랜덤한 장소, 임의 장소로 옮겨가겠습니다. go to random position.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넷이 이 잼을 터치하게 되면 잼은 다른 곳으로 팅 날아갈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다는 거죠. 볼까요? 일단 동작하겠습니다. 가넷이 왔죠? 가넷을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잼이 어떻게 됐나요? if 가넷 터치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죠. 왜 그렇죠? 그렇죠? 아직 예. when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when clicked 있죠? 이벤트가 시작이 되어줘야지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야지 차가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시동을 거는 것이 바로 when clicked 이 모듈, 이 코드, 이 블럭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볼까요? 정지했다가 자 클릭합니다. 가넷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when clicked if touching 가넷 그렇죠. 왜냐니까 이 if 문장은 지금 현재 한 번만 수행하고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0.00001초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코드가 수행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시 가넷이 막상 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코드는 수행이 끝나버리고 없다는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즉시 0.001초 아주 짧은 순간에 얘가 이 코드가 실행되고 두 번 다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넷이 가더라도 보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을 누르셔서 다음에 포에버리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딱 끼워 넣어줍니다. 끼워 넣을 때도 잘 끼워 넣으셔야 돼요. 저 보다시피 얘만 넣어서도 안 되고 이만큼을 다 if 문장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끌어와서 포에버 속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붙여주면 정확히 되겠죠. 그럼 이 문장, if 문장이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끄다가 켜서 가넷이 여기 보석으로 오니까 딱 사라지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포에버리 있는 경우 if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문장이 실행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수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실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포에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도 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 그래서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클렉트 얘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띵, 띵 나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variable. 그래서 variable에 make a variable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score라고 하는 걸 넣어줄 거예요. score 점수입니다. 넣어서 이제 score를 여기 change my variable by 1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change score로 바꿔준 다음에 이 코드를 밑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둬도 되고 아니면은 순서는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되고 어디에 두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 잼이 가넷을 타칭했을 때 타칭은 서로 만난다 서로 닿는다 이 말이에요. 가넷에 닿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스코어를 1만큼 박수나 말이겠죠. 자 다시 볼까요. 들어가서 보니까 땅 하면서 스코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끄다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여전히 스코어가 5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시작할 때는 스코어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set
얘를 가져와요. 셋 마이 베리어블 얘를 스코어를 해서 스코어를 제로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코어가 제로이도록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동작시켜 볼까요? 하면 처음에는 이미 스코어가 제로인 상태죠. 그리고 가넷이 보니까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것도 보기 싫죠. 시작할 때는 가넷이 중간에 좀 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먼저 가넷의 위치를 가운데 좀 두고 그런 다음에 가넷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X는 마이너스 29고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만약에 우리가 가넷의 위치를 좀 수정하면 또 X값과 Y값이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할까요? 처음에 길 위에서 그죠? 여기 길 위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18, Y는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값이 모션에 들어서 go2로 가시면 그대로 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가져와서 제일 먼저 여기다 딱 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초는 너무 긴 것 같으니까 1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항상 여기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석도 만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간에서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여기 이 위치 그리고 스코어는 제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볼까요? 자, Let's Collect. 오, 바로 지금 와버렸습니다. 자, 다시 자, Collect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오, 지금 마우스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자꾸 마우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간에서 선택을 하고 Go to 하고 다음에 약간 시간을 좀 웨이트 할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들어서 웨이트 1초. 1초만 있다가 그런 다음에 글라이드 하도록 해보죠. 자, 1초간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자, 컬렉트 잼 왔습니다. 끄다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니까 자, 여기로 왔습니다. 마찬가지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Let's say 이 부분을 순서를 좀 바꿔줘 보죠. Go to를 먼저 여기다 두죠. 위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1초간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wait 1세컨드는 필요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지워버리고 이 상태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 1초간 대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향해서 가게 되니까 어쨌거나 간에서는 지금 1초간 여기 있게 될 거예요. 볼까요? 껐다가 켜면 그렇죠. 1초간 있다가 이제 마우스 있는 쪽으로 오고 있죠.